스텔라에 더 깊이 빠져볼 수 있는 시간 FNL 토크쇼 1 오늘의 MC 배두 조민규 라이브 토크 콘서트 포레스텔라의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오늘 MC 맡은 배 두 분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오늘 조민 씨 너무 멋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어쩜 이렇게 은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실까요? 약간 놀리시는 거 아니죠?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은갈치 신사분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봤더니 네. 아주 기운이 막 다운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민규 씨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아 그래요? 네. 어머! 그랜저잖아? 끝나고 노래방이 나갈 거예요. 진짜 그게 뭔 짓이야? 아, 예. 오늘 지금 주인공이 저희가 아닌데 맞아요. 아 제가 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인공분 정말 어렵게 보셨죠? 맞아요. 아 이분 섭외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즘 페스티벌 섭외 1순위라고 해요. 와, 정말로 이분을 모시려고 저희가 몇백 번을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화할 때마다 Get the hell out! 이러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예. 이분 굉장히 강렬한 분이에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했습니다. 아 오늘의 게스트 차세대 조승 엄청난 음역대를 자랑하는 그리고 해외팬들을 정말 가슴 뛰게 하고 놀라게 만드는 게스트 강영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우 MC가 이 두 분인 줄 몰랐네요. 아 왜요? 정상적인 쇼가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하다. 저희가 분명히 정보 전달을 드렸는데. 그럼요. 아, 저희만큼 네. 정상적인 쇼가 또 어디 있다고요? 네 맞아요. 아무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세븐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물론 영광입니다. 네. 아 이렇게 귀한 분 모셨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건 좀 예의가 아니죠? 맞습니다. 빨리 자리 앉으시죠. 예, 자리 앉으시죠. 아 정말 아니 오늘 정말 어디 종로에 다녀오셨나봐요. 거기 파는 보석 싹 다 긁고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준비성 철저한 게스트는 처음이라서 네. 아 정말 너무 두근거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토크쇼는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아주 솔직하고 그냥 편안하게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정말 되는... 진심을 다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진실 때문에 시체입니다. 아 역시 남자 강영호입니다. 예, 그런 분이 저렇게 동료 상가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 살짝 의심스럽긴 합니다. 예.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좋아요.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타이틀곡 Get the Hell Out을 했잖아요. 아우 지옥이나 떨어져라 라는 노래 제목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가사를 보니까 가식적인 태도 속고요. Get the Hell Out 아무런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 못같은 소리 그만하고 사라져 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아니 네, 이게 맞아요. 아니 이렇게 자극적인 노랫말이 네. 혹시 뭐 누군가를 생각하고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예예예 예, 예. 포레스텔라 멤버들은 아주 저희를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네. 멤버들에게는 절대 절대 그런 감정 없고 보통 사람들이 아주 큰 부정이라고 하면은
네. 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 직장 다니시고 하시니까 네. 또 이 노래 들으시면서 부르시면서 또 좀 이 스트레스를 풀으시라라고 네. 하는 게 팀에 절대 없습니다. 아, 네. 네, 아주 모방적인 답안이었어요. 네, 모두가 저희... 할 수 있는 그런 뻔한 답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쇼는 그 가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좀 이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허가면고요. 네. 좋아요. 예.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아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네. 네. 왜 활동을 하실 때? 아, 맞아요. 저는 오늘 강영호 씨를 소개할 때 사실 좀 망설였어요. 이분을 프리스텔라의 강영호라고 해야 될지, 그럼요? 피타의 강영호라고 해야 될지. 아니 왜 활동명에 강영호하고 괄호 열고 프리스텔라 괄호 닫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게요. 강영호는 이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네. 저도 프리스텔라 등이 없고. 검색어에 좀 걸리고 그거는 네. 좀 마케팅이 예, 예. 좀 원활하게 일어나지 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 아 그건 내 양심을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더럽고 치사한 방법은 쓰고 싶지 않아. 정말 양심적이지 않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사실 음악의 결도 다르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이게 프리스텔라라고 검색을 했을 때 예, 예. 프리스텔라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상한 제목이 곡이 걸려요? 어떤 제목이 걸리죠? 누가 자꾸 다른 곡이 나오는군요? 네네네 네, 네, 네. 그 바람? 바람? 그거 뭐 I found my way 뭐 그래가지고 나는 민규 괄호 열고 프리스텔라 괄호 닫고 이렇게 계속 떠가지고 아 저는 프리스텔라 검색을 하시는 분들께는 프리스텔라 음악이 나와야 된다 라는 주의입니다. 야 정말 뜻깊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 저도 하고 싶었죠. 저도. 예 맞아요. 그러시겠죠. 참아. 예 양심에. 예. 아 근데 또 피타에 또 굉장히 다양한 색상의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피타의 음악이라고 하면은 또 뭐가 확 떠오르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음악. 질문이 잘못 나갔어요. 어 아니 뭐 의식의 흐름을 따지면 뭐 그럴 수 있죠. 피타의 음악은 뭐 팔색조죠. 뭐 이것도 예.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죠. 저 지금 사실 딱 입고 계신 의상처럼 아주 강렬하면서도 또 화려하고 한편으로 또 우아한 면도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빨리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형호 씨가 굉장히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아,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포레스텔라의 음악적인 프로듀싱은 현재 강영호 씨가 거의 전담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동안 아주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겠지만 예, 예. Get the hell out처럼 네. 나는 정말 이 멤버 때문에 힘들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이제 그룹이 한 7년에서 8년 넘어갈 때는 사실 정말 그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겨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겠죠.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프로듀서고 지금 너무나 다 성장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정말 뭘 할 게 없습니다. 아,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예, 딱 걸렸어. 좋아요. 그럼... 아 근데 지금 형호 씨의 이 뻔한 대답에 지금 객석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예. 그럴 줄 알고 저희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무조건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무조건 고르야 됩니다. 자, 나는 이 멤버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네. 자, 1번 조민규. 아니요, 그러게요. 너무 뻔한 네. 그 객관식. 예. 자, 2번 귀여운 척하는 조민규. 아니, 뭐. 네, 과연 네, 네. 우리 민규 씨를 중계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 3번 섹시한 척하는 조민규. 4번 멋진 척하는 조민규. 야,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네, 제가 멤버 후배를 하나를 골랐어요. 하나를 골라야 돼요? 네. 네. 두 개 골라도 돼요? 고르셔야 돼요. 아, 전 3번, 4번 하겠습니다. 섹시한데 멋진 척하는 조민규. 아, 귀여움은 솔직히 그 저희 리더가 조금 가지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섹시함과 멋짐은 제가 아직 인정 못해요. 아, 그분은 설마 본인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야, 이거 대박. 이게 바로 FNL 토크쇼입니다. 맞아요. 이게 내가 한번 섹시한 거 멋있으면 보여주겠다. 대박이다. 지금 거를 계속 이렇게 남발하시면 6,400개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사실 제가 받아온 뉴스에는 강영우 씨가 가장 약한 게 누구 앞이라고 합니까? 숙별 앞이라고 합니다. 숙별 앞에서는 모든 것들 다 해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아, 네. 아 설마요? 그래, 근데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중앙으로 네. 모셔볼게요. 대본도 다 파괴하겠습니다, 이제. 다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부위를 섞어서 예, 학교에 가겠습니다. 섹시하고 멋있는 타임. 오케이, Let's go. 자, 오케이, 3, 2, 1. 어, 바지 찢어졌고. 하나, 3, 2, 1, go.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 질문 얼른 주세요. 당신의 섹시한 거 모습을 축하합니다. 어, 프로치가 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친구는 조민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민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그러면은 다음 질문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좋아요. 사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멤버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는 이 멤버 때문에 굉장히 큰 감동과 네. 또 고마움 그런 걸 느껴서 오히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와, 그런 친구 있죠. 그래요, 있을 수 있죠. 있죠. 네. 어떤 멤버인지. 아, 저는 멤버 모두에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제 멤버들. 아, 왜 그러세요? 숙별님들 앞에서는 진짜 거짓말 탐지기 저희가 쓸 수 없잖아요. 다, 저는 다 칭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마음속에 한 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또 개빠씩 나갑니다. 자, 칭찬해주고 싶은 멤버는? 아, 궁금해. 분명히 있겠지, 나. 그렇죠, 그렇죠. 1번. 대도훈. 예. 어, 이제 나을 것 같아. 자, 2번. 고우림. 근데 걔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림이 자리에 없는데. 어, 그니까. 이렇게 후보에도 올랐어요. 아. 자, 좋아요. 자, 3번. 허. 오, 의외로 후보에 올랐어요. 3번. 조민규. 말고, 나 자신. 아. 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쵸? 근데 저는 여기 목이 없는 민규 씨를 또 칭찬합니다. 우와, 다 뭐 대본 없던 거잖아. 이번에 진짜 당황스럽네. 그 두 뭐 민규 씨랑 친하세요? 아, 아니요, 제 그 정말 저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아, 네. 제 친구도 유튜브랑 그룹을 했었어가지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민규 씨가 2월에 공연을 하더니 너무 이게 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공연 쪽으로 너무 성장을 해서. 오, 맞아요. 이번 FNL을 이제 올리는데 네. 엄청난 역할을 해줬어요. 아주 진두지휘를 아주 엄청나게 잘해줬죠. 거의 뭐 지금의 전 리더는 직책이 대표죠. 아, 하나나 엔터테인먼트. 아, 그러게요. 얼마 전에 신선하셨다고. 네, 직원 한 명, 본인 한 명의 대표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유, 한국의 대표가 참 많아요. 이미 바삭하신 걸로. 네. 이번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잠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민규 씨가 이 공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네. 뭐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고 네. 제안을 했잖아요. 예. 1부의 뉴테라를 너가 제안했니? 너가 하자고 했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MC의 분분을 잊고. 네네네네. 잠깐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짝 흥분하셨어요. 네네.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강영호님을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네. 이 귀한 목소리를 저희가 안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정말 이 팔색조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시는데 맞아요. 이미 포레스텔라로서도 정말 멋진 매력을 보여줬지만 오늘 또 관객을 사로잡을 곡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마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이죠. 굉장히 feeling is so very good 해요. Oh my, feeling is so very good. 설마 feeling good? 가운데 일단 모실게요. 잘하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야. 아, 네네.
정말 오늘 그럼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 둘 셋 Feeling Good 예 Feeling Good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우리 어렵게 보신 우리 페스티벌의 제왕이 될 비타 강영호님의 Feeling Good 들으면서 저희는 시즌 2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